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에 좀 불청객이 있어요. 봄이랑 여름만 되면 나타나는 아주 골치 아픈 녀석인데, 제가 앞마당 잔디를 조금 사실 좀 상당히 아끼는 편인데, 봄 여름만 되면은 두더지가 나타나서 땅을 다 헤집어 놔요. 근데 올해는 제가 그 두더지를 좀 제대로 잡아보려고 이 트랩을 설치해 놨거든요. 근데 오늘 트랩에 두더지가 걸린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하고 올라와 있죠. 이 두더지가 안에서 다니다가 갈 길이 없으니까 이 밖으로 흙을 이렇게 배출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거는 작은 거라 약과예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두더지가 이렇게 길을 났어요. 지금 길을 냈어요. 지금 두더지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집에 여기서부터 지금 볼록하게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요렇게 길이 났어요. 아주 집마당에 아주 자기네들 고속도로를 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길을 내놓고 여기가 잔디가 원래 다잘 자라는 자리였는데 두더지가 이거 길을 낸다고 흙을 다 파놨습니다. 지금 오 마이 갓.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트랩이 두 개가 있어서 트랩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두더지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걸려서 잡히는 그런 원리인데, 오늘 두더지가 잡힌 것 같습니다. 트랩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두더지가 지나간 자리가 나중에 이렇게 잔디가 빈 공간이 남아요. 잔디에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뭐 씨를 좀 뿌려야 되고 좀 번거롭습니다. 좀 귀찮고. 그리고 1년 동안 잘 갖고 놨는데 봄 여름만 되면 아주 이 두더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나와갖고 온 사방에 잔디를 다 이렇게 파놔요. 요즘 애들 뭐 두다라고 캐릭터가 있어갖고 상당히 뭐 인기가 많은 캐릭터인데 저희 집에서는 그 두더지가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기 있는 건 납작하게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는 뭔가 올라와 있죠. 그래갖고 제가 길에다가 지금 이 트랩을 설치를 해놨는데 오늘 잡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심신미약하신 분들이 보시다가 또 이렇게 놀라실 수 있으니까 제가 혹시 두더지가 잡히더라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 잡혔어야 되는데. 잘안 빠져. 잘안 빠져. 있다. 에이, 보시오, 어머니. 으아, 징그러. 두더지, 아, 쥐. 잡혔습니다. 아, 이놈이. 계속 잔디를 이렇게 막 헤집어 놓고 다니니까 아주 이게 지금 보통 한 마리가 있는지 한 마리가 이렇게 다 만들었는지 몇 마리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계속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어쨌든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제가 여기 약도 뿌려보고 뭐 냄새 나는 뭐향 피우는 것도 동굴 속에 넣어서 뭐 해보고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그리고 뭐라 그러지? 이렇게 태양광 받아서, 뭐, 울트라소닉 소리를 내서 두더지를 쫓아주는 뭐 그런, 제품도 있는데, 안 돼, 안 돼. 트랩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애들이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여기다 갖다 집어 던져놨는데, 이겁니다. 그 땅에 박아놓으면은 이 태양광 소리 들으시나요, 지금? 뭐 이런 소리를 지금 내요.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태양광의 그 전력을 비축을 해서 무슨 울트라소닉 소리를 내서 두더지
그땅 안에 이렇게 박아 놓으면은 그 무슨 전파 뭐 무슨 파동을 땅에 전달해서 두더지가 못 오게 하는 뭐 그런 원리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도 안 먹힙니다. 갖다 버려야 돼, 갖다 버려야 돼. 돈만 비싸고. 제가 트랩도 여러 가지 사봤는데 얘가 최고입니다. 얘가 제일 잘 잡혀요. 제가 작년에 사서 이거를 한 작년에도 한 몇 마리 잡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제가 이거는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혹시 미국에서 정원에 두더지가 자주 출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트랩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